이번 장에서는 유변학의 산업적 응용 사례를 세 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변학적 개념과 방법론들이 다양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플라스틱 소재와 전극 슬러리의 설계에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소재가 가공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개의 사례는 ABS 수지의 분자 설계, 또 SAN, 싼 분자 설계, 그다음에 배터리 전극 슬러리 설계 사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ABS 수지입니다. ABS 수지는 냉장고 내상재, 이런 냉장고 문 열면 그 하얀 플라스틱 ABS고요. 또 자동차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 여러 가지 플라스틱 부품들을 많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중에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플라스틱 부품들, 주로 컨트롤 판넬 쪽이라든지 또는 방향 조작하는 그 부품이라든지 등등, 조금 질감이 나는 고급스러운 수지가 다 ABS가 되겠습니다. ABS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타디엔 러버가 있고요. 거기에 싼이라고 하는 폴리머가, 싼은 스타이렌하고 에크릴로나이트의 공중합체입니다. 이런 애들이 그라프트 돼 있고요. 또 그게 그런 애들이 그라프트된 이 ABS가 싼 매트릭스 안에 떠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라프트된 싼과 매트릭스 싼은 분자량은 다르지만 화학 성분이 같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을 때 TEM 사진에 차이를 볼수 없고요. 단지 입자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시편을 고체 상태에서 채취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들을 보면 열이력을 많이 받았을 때 또는 AN 함량이 높을 때 이런 일이 두드러지긴 하는데요. 입자들이 많이 뭉쳐 있는 걸볼수 있죠. 플라스틱 부품 아닌데 내에서도 이게 솔벤트 속에서 떠다니는 입자가 아니라 점도가 굉장히 높은 싼 매트릭스 안에서도 이렇게 입자 분산은 큰 차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ABS 수지는 이와 같이 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복잡 유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ABS45라고 하는 두 개의 고분자 플라스틱 시편이 있습니다. 걔네들의 물성들인데요. 첫 번째 파티클 사이즈는 그 러버 파티클 사이즈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얘는 한 3,000 옹스트럼 근처에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ABS 플라스틱 시편을 가지고 녹여서 정밀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실험 오차 범위 내에서 요두 값은 같은 값을 갖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젤 컨텐츠는 부타디엔 러버가 얼만큼 젤레이션 됐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역시 동일한 러버를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러버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ABS를 만들고 그 ABS를 다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한 4% 정도, 4% 포인트 정도 났지만 사실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분석은 습식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솔벤트에 ABS를 녹여서 싼을 분리해내고 그리고 부타디엔 러버만 챙긴 다음에 함량을 재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밀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습식 분석을 통한 분석 방법들은 정밀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이 정도 오차 범위는 그냥 실험 오차입니다. 실제로 같은 부타디엔 러버를 사용했고 당연히 젤 컨텐트 같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그라프트 레이셔라고 하는 거는 러버에 이제 그라프트 돼 있는 이 폴리머의 양입니다. 러버 대비 전체 이게 러버 대비 이 그라프트 댄스 안의 양입니다. 어쨌든 그라프트 댄스 안이
이제 뭐 조금 있느냐? 물론 많고 적고는 비슷한 크기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길이 자체가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구분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42와 69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 하지만 그래프트 레이션은 사실은 통상적인 품질 관리 항목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테크니컬 서비스 하는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식 분석을 통해서 하니까 상당 부분 요 그래프트 된 양을 측정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요 GABS를 분리해내고 또 거기서 러버를 없애갖고 이 그래프트된 싼의 양을 재는 거니까 오차가 클 수밖에 없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하는 실험도 아니고요. 하지만 42와 69라면 좀값 차이가 나는 것 같다 하는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 ASTM 규격대로 물성을 잰 겁니다. 충격 강도, 그다음에 경도, 텐사일 스트렝스, 굴곡 강도, 그다음에 그 열특성이죠. VST, 위컷 소프닝 템퍼리처, 그로스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 적지 않은 게 MI가 있습니다. MI도 두 개는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물성은 약간 위에 것들이 ABS4의 물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카 VST 열적 성질 빼놓고는 일반 물성은 위에 것들이 대체로 좋고요. 하지만 몇 퍼센트 좋은 정도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수지를 선택할 때 시장에서 선택할 때 이런 기본 물성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난연이라든지 그런 기능성을 보는 거죠. 근데 일반 물성상으로 봐서는 요 정도 차이라면 뭐두 개의 수지는 거의 유사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수지의 유변 물성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지금 점도하고 G'인데 G' 결과를 보시면 특이합니다. G'은 이렇게 증가하는 커브죠. 증가하는 커브인데 프리퀀시 0.1일 때 값 차이가 수십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죠? 두 개의 수지가 거의 같다고 생각했는데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점도도 하이시어 점도는 사실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우시어 점도는 꽤큰 차이가 나는 거죠. MI도 비슷하고 또 하이시어에서의 점도도 비슷합니다. MI 점도가 뭐 낮은 프리퀀시에서의 점도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랬으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쉽게 확인이 되고요. 하지만 G', 낮은 프리퀀시의 G'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다. 수십 배 차이가 난다. G'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얘기는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많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사실은 요 세트는 다른 거는 완전히 똑같게 하고요. 그래프트 레이시오만 살짝 바꾼 겁니다. 42와 69를 바꿨습니다. 그래프트 레이시오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트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는 폴리머가 그래프트니까는 러버 파티클이 300나노가 있으면요. 300나노가 러버 파티클이 있으면 지금 이 여기에 그래프트된 싼의 분자량은 그냥 몇만 정도입니다. 몇만 정도면은 그 사이즈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300나노에 비하면은 몇만 정도의 고분자가 가지는 radius of gyration은 기껏해야 수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300나노의 수 나노미터의 두께로 폴리머가 붙어 있는데 그 양이 다른 겁니다. 지금 그래프트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매스 차이의 매스예요. 그래프트 된 부분의 매스 비율입니다. 매스 레이시오예요. 그러니까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뭔가 조금 다른 겁니다.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뭔가 조금 다른 거. 나노미터 스케일에서의 구조를 조금 달리해 준 겁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게 파티클 간의 인터랙션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노 스케일에서의 구조가 조금 바뀌었는데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면 이거를 이제 제가 가령 200도씨에서 200도씨에서 실험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요 지금 그냥 AB라 그럴까요? A와 B 수지가 있다 그러면 두 수지의 탄성에 대한 질감을 우리가 실험하면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더 탄탄하고 누구는 흐물흐물하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트 레이쇼를 바꿔서 한 건데 여기 셔레이트 프리퀀시 0.1일 때 기준으로 그래프트 레이쇼를 조금 더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0.1일 때 G'을 그래프트 레이쇼의 함수로 찍어봤습니다. 심볼은 실험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색깔이 있고 없고는 서로 다른 세트에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가이드선이 없다면 데이터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이드선이 없다면 커브 피팅이 안 되는 거죠. 얼추 감소하는 함수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 그래프트 폴리머의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꽤 많은 연구가 돼 있어서요. 요 작은 그래프트 레이쇼에서 커브가 미니멈을 보인다는 게잘 알려져 있어요. 미니멈을 보인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도 그래프트 정도에 따라서 어떤 물성들이 미니멈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론에서는 요 미니멈이 옵티멈 그래프트 레이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옵티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프트가 제일 적절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작으면은 그래프트 된 폴리머들이 작기 때문에 옆에 러버 파티클하고 그래프트 된게 많지 않으니까 러버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그리게이션이 생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그리고 옵티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크면 이제 파티클들이 그래프트가 많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또 브릿징 되는 식으로 어트랙션이 될수 있다. 브릿징 또는 어트랙션이 될수 있다 하는 게 이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 옵티멈 포인트가 분산이 제일 잘돼 있는 곳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될 텐데요. 잠깐만요. 얘들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산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항상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불확실성. 이거 왜냐하면 얘를 중압하는데도 원료도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료도 많고 또 중압 과정도 복잡하고 또 컴파운딩 과정도 복잡하고 또 그때 사용하는 원료도 굉장히 많고 그런 복잡성이 많은 거죠. 일종의 품질 변동 요인이 있는 겁니다. 품질 변동 요인. 이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품질 변동 요인. 이게 상존하는 거죠. 이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양산은.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생산하다 보면 그래프트 레이쇼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변동 요인이 있겠죠. 조금씩은 변동 요인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데 우리 제품의 그래프 레이쇼가 지금 요60% 언저리에서 요 부분에서 설정이 돼 있다면 요만큼의 품질 변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 유변 물성은 꽤큰 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품질 고유하게 이런 제품들은 고유하게 품질이 불안정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트 레이셔가 70 정도에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품질 변동 요인이 좀 있어도 거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거죠.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만큼의 품질 변동 요인이 생겨도 값이 거의 바뀌지 않는 거죠. A 조건에서 만든 것보다 B 조건에서 만드는 게 당연히 생산 안정성이 높습니다.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양산은 품질 변동 요인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A 위치로 설계된 제품들은 품질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요. B로 설계된 제품은 품질이 안정됩니다. 물론 그래프 레이쇼가 그러면 가령 65로 설계됐고 70으로 설계됐을 때 다른 부작용이 있느냐, 약점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공학적인 문제는 대부분 컴프로마이즈 문제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건 따져봐야겠지만 사실은 ABS 경우는 B로 설계됐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약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은 생산의 안정성만 확보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우리가 분자 설계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은 쉬운데 아주 별 의미 안 두는 작은 차이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58%에서 그래프 레이셔가 55로 설계된 것과 65로 설계된 것, 별 생각 없이 설정할 수 있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아주 극적으로 당연히 65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극적으로 품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아주 미묘한 설계상의 그 특징이 나타나고요. 그거를 감지해 줄수 있는 물성이 그게 이 유변 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변 물성의 중요성, 우리가 산업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또 품질을 안정화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구현해 줄수 있는 것, 정량적인 지표를 줄수 있는 것, 유변 물성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싼의 분자 설계가 되겠습니다. 싼의 분자 설계 사례인데요. 이거는 가령 이 싼을 우리가 진공 성형을 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서모포밍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냉장고 내상재를 이렇게 만듭니다. 큰 부품들은 사출 성형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서모포밍이나 블로몰딩으로 많이 만드는데요. 지금 몰드가 있습니다. 냉장고 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한 형성의 몰드가 있고요. 그 위에 요 검은 짙은 검은색이 ABS 지금 ABS 시트입니다. ABS 시트. ABS의 매트릭스가 싼인 거죠. ABS 수지가 이제 러브 파티클이 떠다니는데 그거에 매트릭스가 싼이 되니까 싼 분자 설계라고 그랬고요. 실제로 제품은 ABS입니다. 걔를 그 몰드 위에 놓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예열을 해줍니다. 약간 예열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 시트가 몰랑몰랑해지겠죠. 그 다음에 밑에 배큐멀 걸어주는 거예요. 진공을 탁 당겨주면 수지가 몰드에 착 달라붙습니다. 이때 시트의 두께는 얼추 뭐 3.5T, 3 내지 4T 정도 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T라는 건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시킨 다음에 추출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이제 문제점들은 요런 부위들이 요 코너 부위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먼 거리 몰들을 타고 들어와서 확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보통은 이제 취약합니다. 많이 얇아지고요. 얇아지고 또 두께도 굉장히 불균일해지고 그러다가 냉장고 같으면 이제 이 플라스틱 뒤편에 냉매가 존재하니까 냉매가 케미컬 어택을 합니다. 냉매가 케미컬 어택을 해갖고 오래 쓰다 보면 이런 데가 얇으면 깨지거든요. 취약하면. 그러면 냉장고 전체를 못 쓰게 되니까 사실은 이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시트를 써도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취약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두꺼운 시트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해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thermoformability, 진공 성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지를 개발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럴 때 어떤 성질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Thermoformability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정의된 과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진공 성형성. 이거는 학문적으로 정의된 용어도 아니고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정의된 용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ABS 시트를 두께를 더 낮추고, 그러고도 이 부분이 튼튼하게 유지되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수지를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공 성형성이 뭔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의 이제 개발 방향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 익스텐션을 강하게 주는 거니까 익스텐션 프로퍼티를 개선시키자는 겁니다. 익스텐션 프로퍼티를. 유변학적으로는 시어 티크닝을 유발하자 하는 겁니다. 스트레인 하드닝을 유발하자는 거죠. 스트레인 하드닝. 이거는 HDPE와 LDPE 사례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어요. LDPE는 이렇게 익스텐션이 많이 됐을 때잘 버티고 균일한 성질을 내주고 HDPE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차이는 구조 차이입니다. 브랜치 구조가 이거를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유발하려면 브랜치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ABS의 매트릭스는 싼입니다. 싼은 선형 고분자입니다. 선형 고분자. 그러니까 ABS의 매트릭스를 브랜치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기술적인 디테일은 차치하고요. 뭔가 게지를 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매저해야지만 뭘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게지를 원래 싼이 이건데. 이걸 게지를 해나갑니다. 게지를 해나가니까 뭔가 게질의 정도에 따라서 G'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G'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질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싼의 구조를 바꿨는데 그 정도에 따라 G'프라임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알수 있고요. 또 사실은 이 G프라임, 낮은 G프라임 값이 증가하고, 또, 요 기울기가 변한다고 하는 게, 유변학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금 뭔가 게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향이구나는 걸알수 있고요. 그 정도를 컨트롤하기가, 지표로 삼기가 어려운데, 적어도 유변학적인 방법으로 지표가 삼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어떤 타겟팅을 우리가 하고요.
그렇게 해서 ABS1과 ABS2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을 가지고 익스텐션 비스커스를 측정하니까 증가 스트레인 레이트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되고 이제 시편이 끊어지는 거고요. 하드닝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질을 한 ABS2는 얇아진 다음에 하드닝 현상을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스트레인 하드닝이 보이는 겁니다. 요두 샘플을 가지고 고온 인장에서 실험을 해보면, 고온 인장 실험을 해보면 이게 왼쪽 게 1번이고요, 2번입니다. 두께가 두꺼웠다가 아주 얇아졌다가 다시 두껍고 얇고 하는 과정들을 볼수 있죠. 흐물흐물한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ABS2는 늘어난 부분을 보면 그냥 두께가 균일하고 탄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질인 거죠. 원하는 성질. 지금 요 부분을 보면 이것도 다른 똑같은 완 샘플을 가지고 또 다른 시편을 만들고 실험한 건데 완전히 실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2번은 잘 버텨줍니다. 네, 이런 수지를 개발한 거죠. 지금 우리가 원하던 수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인 하드닝을 보이고,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구조를 바꿔서 매트릭스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스트레인 하드닝을 확인했어요. 스트레인 하드닝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고온 인장 시편을 떠서 확인하고요. 고온 인장 시 확인하고. 그다음에는 양산 진행해 볼 만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당시에 시장에서 3.5T로 진행되고 있던 성형을 뭐 2.9T, 8T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제품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